팝과 피어, 그리고 피어와 피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한테 익숙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할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저 피어 1은 피어 2와 서로 팔로 하고 있죠. P2. 서로 팔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로그를 복사를 한 거잖아요. 팔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어 2와 피어 1과 P3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P3. 그리고 P2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P2하고 P3도 아무런 팔로 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황입니다. 이때 P2가 쓴 것을 볼 수는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게 본인이다.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팔로 하고 있는 이 주위, 그죠? 이 주위. 요거는 내가 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입니다. 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팔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친구의 친구입니다. A friend of friend. 그렇죠? 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구성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나는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피어3와 팝이 서로 팔로우 관계라고 한다면, 그죠? 팝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피어3와 피어2가 서로 팔로우하는 관계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any peer can okay can 가입한다 subscribe can follow only public pops 그러니까 공개된 팝스만 peers라고 할게요. peers can 공개된 팝스들만 팔로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로우하는 방식은 인바이트에 의해서입니다. 바이어 인바이트. 인바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초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초청을 통해서 어떤 팝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some pops, some any peer can make a pop. 누구든지 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파블릭일 수도 있고 Maybe public. 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일 수도 있고, or private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다시 한번 돌았을 때, 지금 내가 팔로우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고 거기에 또 리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그 리플라이를 상대방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피어 3는 팝과 팔로우 하는 관계니까, 그죠? 피어 1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의 친구인 셈이 되죠. 그죠? 친구의 친구이니까, 피어 3가 작성한 것을 피어 1도, 얘도 무인도에 있는데, 지금 언젠가 나가게 되면, 육지로 나가게 되면 피어 3가 작성한 걸볼수 있죠. 그죠? 피어 2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 2 입장에서 피어 3는 친구의 친구잖아요. 따라서 피어 3가 작성한 것을 피어 2도 팝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죠. 그죠? 친구니까. 그런데 피어 2와 피어 3는 직접적인 팔로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어 1도 피어 3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피어 3가 피어 1 글에 댓글을 달거나 리플라이를 하거나 혹은 피어 1이 피어 3 글에 리플라이 하는 것을 서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서로 팔로우 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서로 볼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볼수 없게 지금 알고리즘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볼수 있게끔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내용이고. 다음에 네 번째 인바이트 같은 경우입니다. 인바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먼저 팝이 suggest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present라고 해야 되나요? present. So it's invite code. 어딘가에 so 어딘가 on 뭐, public display board. 또 public 공공적인 공공연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죠, 그죠? 사이트죠. 웹사이트. 또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invite code를 게시를 하고, 그죠? 게시를 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그 팝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any peer may copy the invite code from the website and 다음에 이것을 제출하는 거죠. 다음에 이것을 give it back to 팝. 팝에 제시합니다. 근데 팝에 제시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 peer에 관한 정보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이 피해에 관한 정보와 이 코드가 같이 결합되어서 팝에 해당 팝에 더 스피시픽 팝이죠. 특정한 팝입니다.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팝의 이 피어가 이 팝을 팔로우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팝 역시도 여기 있는 정보, 그죠? 피어가 제시한 정보를 통해서 팝 역시도 피어를 팔로우하고 따라서 둘 사이에 팔로잉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팝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카틀 봇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봇이 아니고 봇, 이제 봇. 이것은 팝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팝을 구동하는 스카틀 봇 서버, SSB 서버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스카틀 봇이라고 표현합니다. 줄여서 S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조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팝 서버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퍼블릭 팝들입니다.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퍼블릭 팝이에요. 이 중에 동작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팝을 개설한 사람이 어떤 제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가입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 누구든지 팝 서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SSB 서버 Git이죠? Git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바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B 서버도 마찬가지 Git의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도 우리가 하나씩 한 라인 다 살펴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